Hello, 카미, 락키락키, 쿨리. 네, 저는 진우도 없고 승훈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핸드폰이 없거든요. 3일 동안 핸드폰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 여자친구랑도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3일 동안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숲속에서 저희가 또 다양한 게임도 했고 레크리에이션도 진행을 했거든요. 춤도 춰보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놀이들과 경험들을 한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고 또 그 공간이 해발 1140m라는 점에서 또 주는 나름대로의 그런 감동과 새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양 보리 공연을 보고 나서 양들한테 진짜 먹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귀여워. 잘 나와요? 네, 이 양들이 제 먹이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양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 많이 먹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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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네, 이 공간은 삼양 목장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삼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삼양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목장입니다. 삼양 식품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게임과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땡큐 삼양.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인도네시아 시청자분들도 삼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다양한 체험도 즐길거리도 즐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자란 그 소가 건강한 10kg 까지 자, 반 정도 내쫓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돌을 쌓아서 약간 소원을 비는 좀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시면 곳곳에 돌을 쌓아놨죠. 그래서 저도 우리 라키라키 코리아 100만 구독자 가자는 소원을 빌면서 돌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했어.